이제 태종하고 원경왕후의 능인 헌릉에 와봤는데요. 자, 원래는 길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. 향로하고 어로. 향로가 조금 턱이 높고 어로가 좀 턱이 낮은, 뭐 어쨌든 그렇게 길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, 여기는 특이하게 향로 하나밖에 없네. 뭐 그냥 길을 통합해서 쓰나 보네요.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여기는 그 이제 원경왕후가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태종이 붙였죠. 그 세종이 즉위한 다음에요, 이제 세종 1년 때 정종이 승하를 했고요. 그리고 세종 2년에 원경왕후가, 그 다음에 세종 4년에 이제 태종이 승하를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조선왕조에서 대한제국 빼고 얘기를 하면, 조선왕조에서 태조, 정종, 태종 이세 명의 군주는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미리 선위를 했어요. 죽기 전에 미리 선위를 한이세 명의 군주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고종은 그 사실 본인의 의지로 퇴위한 것도 아니고,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시대니까 그 번호를 칠게요. 이 조선왕릉이요, 그각 능마다 갖춰야 될게 전부 다 있는 곳이 있고, 뭔가 하나씩 좀 나사가 빠진 데가 좀 있어요. 끼서는 당연히 이 능침으로 바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. 당연히 여기서 못 올라가고, 이제 여기를 보면, 예, 보통 그 우리가 보기에 왼쪽부터 태종, 원경왕후 이렇게 보면 되죠. 그 지난번에 헌종? 헌종이 그 사면능이었잖아요. 헌종의 능이 사면능이었는데, 그때는 헌종이 제일 왼쪽,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중전이 가운데,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전이 그 옆이었거든요. 네, 그거를 알아두면 될것 같네요. 그리고 그 태종의 헌릉 신도비, 와, 여기는 아주 그냥 크게 만들어 놨네요.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그 처음에 만들어진 거고,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숙종 시대 때 다시 중건이 됐다 그래요. 헌릉의 특징을 얘기를 했었잖아요. 이제 여기 능침 근처까지 올라가 볼수 있다고 한 얘기가 있었는데,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책로가 돼 있어요. 이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능들이 이 능침 근처까지를 가보지를 못하거든요. 근데 여기 헌릉은 갈수 있어요. 네, 뭐 여기까지 온 김에 뭐 그냥 바람도 쐴겸 그리고 저 뭐냐 그 토스 만보기 그것도 좀 채울 겸, 네, 좀한 바퀴 걸어 볼게요. 네, 지금은 이제 매표는 끝난 시간이어가지고, 매표는 끝나서 그 관람은 할수 있거든요. 그 보통 이 봄에 매표가 여기는 오후 5시까지라고 하고 관람은 오후 6시. 아,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산책길에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. 네, 거리두기는 완벽하지. 네, 사실 그래요. 지금 그 2m 이상 거리를 띄울 수 있는 곳에서는, 네, 마스크를 좀 내려도 되긴 하는데, 아, 숨차다. 지금 여러분 오르막이라서 좀 미안하지만, 오르막이라서 잠깐만 벗을까? 어차피 산림욕 좀할 겸. 아, 근데 지금 내가 여기 흉터가 나서 많이 못 내리겠다. 잠깐만 좀숨좀 돌리고 쓸게요. 그래. 사실 이제 코로나 끝나고도 가끔 마스크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막 얼굴에 좀 흉터가 났거나 그럴 때. 좀, 그, 얼굴에 흉터 나거나 그럴 때나 좀 마스크 좀 쓰고 다니긴 해야 될것 같아. 그냥 걸으면서 얘기를 좀 하자면요, 그, 원래 그, 이제 원경왕후 그 집안이 그 굉장히 그 외척 힘이 강했잖아요. 그 민재의 아들 사형제, 그렇게 이제 태종의 천안들이 공을 많이 세웠는데, 그
어우, 야생동물도 있어 여긴.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왕자인 한때 그 사병 때문에 결국 당해봤잖아요. 그래서 그 세자가 된 다음에 사병을 없애기 시작해. 원래는 정도전이 없으려고 시작을 한 거였는데 삼군부가 그 정도전은 오히려 사병이 강했던 태종한테 그 당하죠. 근데 이제 태종이 본인이 이제 다른 사병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를 겪어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야. 그래서 결국은 정도전의 주도를 시작했던 사병혁파는 태종의 반대로 태종이 주도를 해서 끝났죠.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태종의 옛날 부하들이 좀 많이 이제 그 일시적으로 수청이 된 적도 있어.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많이 귀향을 가요. 그런데 그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아 진짜 그 과정에서 이제 몇 번이야 아 숨 찬다. 이제 여기가 중간 지점이니까 잠깐만 앉을 데도 없어. 근데 이제 거기서 그때는 이제 처남들은 좀 살아남는다. 처남들하고 약간 의동생이었던 이숙번 등등은 그 여러분들 그 용의 눈물이라고 그 내가 정말 그 사극의 고인물에 걷기 시작한 첫 작품이 그 용의 눈물이라고 있거든요. 한 국민학교 2학년 그때부터 왔던 걸로 기억하거든. 그 용의 눈물이 그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고 김무생 씨가 그 태조 역할을 맡았던 그 전설의 드라마가 있어요. 그 유동근 씨가 태조 역할을 맡고 그때 아마 안재모 씨가 세종이었다. 갑자기 옛날 드라마 얘기를. 그때 이제 조사위에 나는 제압한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이 안정돼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원경왕후의 사 형제들까지 다 제거를 하죠.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태종하고 원경왕후하고 완전히 거의 이제 부부싸움하고 산 거야. 죽을 때까지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나 뭐 태종이 과인을 용서하시오 막 뭐 이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원경왕후는 사실상 합병 때문에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사실 그러만도 해. 이게 태종이 얼마나 그 외척 제거 이런 거에 집착했냐면요, 왕권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그 세종이 즉위한 다음에 세종의 장인이었던 시몽까지 죽여버려요. 태종은 정말 거의 죽기 직전까지도 그냥 뭐 누구 죽이는 거를 되게 진짜 엄청나게 했었다는. 그 다음에 그래서 원경왕후가 먼저 죽고 태종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죽는데 그 태종은 이제 죽기 마지막 3년 동안은 세종한테 군사권은 절대 안 줬다고 해요. 자기가 죽을 때까지 군사권은 절대 안 줬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태종 때 태종의 마지막 업적이죠. 어떻게 보면 태종의 마지막 업적으로는 이제 이종무를 사령관으로 해가지고 대마도 한번 싹 쓸어버리고 왔죠. 그 고려 말 때부터 완전 급성이었던 그 이제 왜구를. 그래서 그 이제 우리나라가 대마도를 두 번인가 정벌을 한 적이 있는데 제 1차 대마도 정벌이 공양왕 시대 때 그 박 이제 박위가 갔지만 사실상 이 우리는 고려 때 제 1차 대마도 정벌 그리고 이제 세종 때 있었던 걸 제 2차 대마도 정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 묶어서 봐요. 사실상 그 공양왕 시대에 있었던 이 대마도 정벌도 사실상 조선 왕조의 정책으로 보는 거야. 신료들이 다 그 조선 왕조를 가는데 그 뭐냐 한몫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전법도 사실상 조선의 제도예요. 그 공양왕 때 실시가 됐지만 그 태종은 정말 이제 그 조선 개국 초기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태종이 위화도 회군 이후 군사적인 거에서 직접적으로 손을 댄 이후로 태종은 조선 건국 초기에 가장 강한 군사력을 행사를 했던 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제 여기는 헌릉에 아까 내가 헌릉에서 오른쪽으로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거든요.
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요. 네. 여기서 이제 능침 옆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. 이제서 올라가네. 괜히 절로 한 바퀴 뺑 돌아놓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였잖아. 어쨌든 이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그 강박증이 결국 오늘 이 코스를 되게 험난하게 만들었네요. 네, 그래서 그 헌능하고 인능은 진짜 조선 왕릉 중에서 몇 안 되게 이렇게 능침 옆에까지 올라와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쪽이 태종, 이쪽이 원경왕후. 네, 이렇게 보면 되겠죠?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막 그 되게 능이 되게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, 그래서 여기 성물들을 보면요. 이제 이쪽으로 좀 내리면 이제 여기 막 이렇게 주변에 막 이렇게 짐승들하고 약간 사람들의 그 석상 이렇게 세워놓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 명칭은 내가 다 외우지 못하지만 그 이제 능을 좀 약간 지키는 성격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상이 놓여져 있지만 사실 여기까지 와서 제대로 지내진 않잖아 사람이. 저 밑에서 다 하죠. 여기 지금 여기서 정자각이 가려져 있는데, 아 정자각이 저기 있지. 저기서 다 하지만 그냥 저기서 지금은 문이 닫혀져 있는데 여기서 문을 열어요. 문을 열어서 그 여기가 보이게 하는 식으로 뭐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 보면 되겠어요. 저 밑에서 하는 거야. 참 근데 이제 저쪽에 인능에서는 그 인능은 이제 아예 그냥 둘이 쌍으로 합장이 돼 있는데 여기는 네 좀 약간 요만큼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. 결국 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뭐 거의 뭐 부부싸움 하던 사이였으니 뭐 그럴만 또 하지. 그래도 여기는 이제 조선 왕릉 그 40릉 중에서 요 옆에까지 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다. 뭐 그래서 어차피 여기가 강남에서 그렇게 안 머니까 그 올 수 있는 사람 다 뭐 와보세요. 뭐 입장료 1,000원이고 그리고 여기는 강남구는 아니에요. 그 강남대로에서 쭉 직진해서 오면 되기는 하는데 얘가 강남구가 아니고 서초구여가지고 그 서초구민들은 반값에 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태종이 있는 헌릉 그리고 순조가 있는 인릉까지 이제 와봤는데 여기는 사실 이제 그 강남대로하고 헌릉로가 같은 길이거든요. 그래서 좀 그 강남대로 쪽에 그냥 그 어느 그 지하철역 뭐 하나 골라가지고 그 이제 강남대로에서 그 세곡동 방향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네 여기 헌인릉이라고 그래도 정류소 이름이 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좀 많이 걸어야 되기는 해요. 네 사실 그쪽이 그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하고 그 내곡나들목이 있어서 좀 그것 때문에 많이 걸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공간 때문에 또 이제 옆에 국가 안보시설 그런 것도 있어서 솔직히 좀 정유소하고 여기까지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해요. 근데 어쨌든 나름 강남권 왕릉이다. 강남권 왕릉이다. 뭐 그런 점에서는 좀 여기가 그래도 자주 여러분들 뭐 그래 강남 쪽이나 아니면 여기는 그 여기가 이제 헌릉로가 그 남한산성 쪽 산성역인가까지가 헌릉로 도로 이름을 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뜻은 뭐다? 그 송파구 아니면 뭐 위례동 송파구나 이제 위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뭐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다 뭐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. 위례신도시에서도 아 여기가 위례신도시에서 제일 가까운 능이구나. 그러고 보니까 그 위례신도시 옆 동네를 내가 어릴 때 살았었거든. 그래서 원래 여기 그 근처에 그 뭐 주말농장 같은 게 있었어요. 사실 그래서 어릴 때 여기 내곡나들목까지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여기를 내가 두 번째 와봐요. 사실 고3 때도 한번 와봤거든. 내가 혼자서. 여기 이제 두 번째 와보는데 뭐
그래서 오늘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남기기로 위해서 오는 거는 처음이니까. 그리고 이제 다음 방문하는 그 왕릉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영상에서 얘기를 하자면요, 이제 다음은 이제 원래 세종의 영령릉이잖아요. 그 세종하고 숙종이 있는? 숙종 맞을 거야? 근데 이제 원래 세종이 처음에는 여기 근처에 묻혔다고 그래요. 세종은 처음엔 수원왕후랑 세종이 원래 처음엔 여기에 묻혔는데, 여기 묫자리를 만들 때부터 이게 자리가 안 좋다는 그 예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. 그리고 그러니까 그 자손들의 그 자손들이 좀 뭐가 안 좋아질 거다, 약간 그런 그 예언을 한 게 있어가지고, 아니나 다를까? 그 세종 다음에 즉위한 문종은 여전하죠? 그리고 이제 문종의 그 세종의 며느리들, 그 보니까 문종의 세자빈들도 전에 동구릉에서 얘기했지만, 그 문종의 첫 번째 세자빈은 그 피지컬이 너무 서구적이어서 그 지금 시대에서는 정말 그 최고의 미인이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죠. 그래서 그 너무 그 성욕이 세가지고 오히려 문종이 그 쫄아가지고, 예, 그 이후 이제 그 기이한 행동을 하다가 시어머니 소원왕후한테 찍혀서 폐위되고, 그 두 번째 세자빈이 그 레즈비언이었고, 그리고 세 번째 세자빈 그 현덕왕후 그 단종 낳고 죽었죠. 그래서 문종 즉위하고 한 2, 3년 만에 죽죠. 그리고 단종, 네, 계유정난으로 폐위되죠. 그 진짜로 그 터가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 그 세조 때도 그 세조 때도 원래 처음 책봉했던 세자가 요절을 해요. 그 인수대비 남편이. 그래서 그 이제 둘째 아들이 예종이 되는데, 결국 예종 때가 돼서야 원래 요 근처에 있던 세종의 능을 여주로 옮기게 된대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종도 그 요절하는 걸 막지를 못했죠. 한 성종쯤이나 가서야 그 저주가 풀렸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다음 시대 순으로는 그 지금 후보군이 있어요. 그냥 다음 이제 영령릉 그 여주까지 갈 것인가? 여주까지 가는 거 코스가 있고, 아니면 이제 그거보다 더 먼 이제 여주로 옮겨지기 전에 먼저 조성된 능들이 있죠. 이제 그 영월의 단종릉, 그리고 이제 그 세조가 있는 광릉. 광릉은 진접에 있어요. 근데 이제 광릉은 솔직히 나는 광릉은 그때 플랜 짜고 있어요. 4호선이 언제 연장될지 모르겠는데, 4호선 그 진접 광릉선은요. 거기가 연장된다는 이제 얘기가 있으니까, 솔직히 거기는 좀 언제 가야 될까, 좀 지금 다음에 어디를 갈지가 확정이 안 됐어요. 솔직히 강남에 선릉하고 정릉이 있죠. 네, 그 성종하고 중종. 뭐 거기를 먼저 가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. 왜냐면 내가 그 아마 그 강남 쪽에 다음에 또 스케줄이 있을 때 오면 되니까, 선릉 정릉은. 솔직히 강남 쪽에 있는 왕릉들은 내가 이제 가끔 스케줄 있을 때 오면 되고 뭐 하면 그러면 쉽기는 해. 그 가까운 능들은요, 가까운 능들은 아 가깝진 않다. 마포구에 능이 없으니까. 사실 마포구에서 제일 가까운 능은요, 그 서울릉. 서울은 그 서울 밖에 나가야 돼. 네, 거기에 있긴 하는데, 어쨌든 뭐 다음에 갈 장소는 아마 내 스케줄에 따라서. 원래는 내가 이 컨텐츠를 하는 게 좀 약간 시대 순으로 가는 게 좀 원래 목적이었어요. 원래 계획이었는데 이제 사람 일이 그렇게 막 만들어 되겠니 해서, 아마 그 선정릉이랑 봉은사를 좀 세트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. 언제 찍을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아마 먼저 가게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영령릉은 여주까지 이제 경강선 타고 갈 수 있으니까, 판교에서 경강선 타고 갈 수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갈 가능성이 있고, 일단 광릉은 가기가 좀 애매해요. 교통편이 그 물론 이제 최대한 강북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버스 타고 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, 그 일단은 좀 그거는 좀 더 알아보고 생각 좀 해보고 결정할게요. 광릉은 좀 진짜 날씨 좀 좋을 때 가야 돼. 거긴 알잖아요, 광릉 수목원. 아니 수목원은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
그 다음에 이제 단종릉 같은 경우, 단종의 릉 같은 경우는요, 너무 멀어요. 그 영월까지, 영월은 그 KTX도 안 가잖아. 그 제천에서 갈아타야 돼요. KTX 타려면. 그래가지고 솔직히 영월도 좀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. 아니면 그냥 무궁화만 타고 가든가. 아, 무궁화 타고 가면 열차 요금은 좀 아낄 수 있으려나? 아, 요즘 입석이 안 되지? 응. 그것도 문제네. 사실 그거예요. 그 이제 그 광릉이나 좀 약간 영령령까지는 그 수도권 대중교통으로 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. 그래서 괜찮은데 이 단종의 그 영월까지 가기에는 솔직히 왔다 갔다의 그 교통요금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제작비가 좀 많이 들기는 해.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다음에 어디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아, 그리고 지금 내가 촬영에 쓰고 있는 이 짐벌은 사실 지난번 크리스마스 선물 때 한나님이 나한테 이제 선물로 그 보내준 짐벌이에요. 그래가지고 되게 요긴하게 오늘 썼어요. 원래는 동굴은 갈 때도 갖고 갔었는데 그날 날씨가 안 좋아서 차마 이걸 쓰지 못하겠더라고. 초점이 그 왔다리 갔다리가 잘 안 될까봐. 그래서 동굴릉에서는 못 썼는데 오늘 선인릉에서 되게 유기나게 썼네요. 네, 하나님 고맙고요. 네, 이제 그 하은이가 있어서 그 두근두근 사랑해요. 내가 하기엔 좀 그런가? 네, 뭐 어쨌든 그 다음 달에 뭐 하나님 또 생일 있던데 그때 또 그 또 싸드려야지. 어쨌든 네, 한나님 고맙게 잘 쓰고 있어요. 그리고 이거 마이크는요 그 방 정리하다가 이게 나왔더라. 내가 언제 이걸 사놨더라고. 싸구려인데 근데 하도 오늘 좀 주변에 그 소음 때문에 그냥 내가 한번 그냥 민감해서 그냥 한번 좀 써봤어요.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어쨌든 야외 촬영할 때 좀 이제 자주 써보도록 할게요. 안녕.